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유니버셜 오디오의 UAFX 브리게드 코러스 앤 비브라토 페달을 만나보겠습니다. UAFX에서 이 기타리스트들을 위한 엄청난 선물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죠? 이 물론 돈 내고 사야 되는 선물이긴 하지만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UAFX의 페달들이 어떻게 보면 이 연주자들의 귀의 수준도 높여놨지만 이펙터 시장의 가격도 좀 높여놓은 게 사실이죠. 맞아요. 사실이지만 이 가격을 지불하고서 살 수밖에 없는 페달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요즘에 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UAFX 이펙터들이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그래도 UAFX의 이 모든 페달 시리즈들 중에서 컴팩트한 사이즈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들이 최근에 요 브리게드처럼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자신이 이렇게 다 때려 담은 종합 선물 세트보다는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아이템을 원한다라는 분들은 이번 편에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버셜 오디오의 UAFX 브리게드 코러스 앤 비브라토는 빈티지 버킷 브리게드 코러스와 비브라토 클래식 프리앰프에로 트루 버퍼 바이패스를 제공하는 기타 이펙트입니다. 각종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아스트라 모듈레이션 머신을 기반으로 제작된 브리게이드 코러스 앤 비브라토는 보스의 CE1 코러스 앙상블의 따뜻한 아날로그 모듈레이션 이펙트와 상징적인 프리앰프의 두터운 사운드를 컴팩트한 스톱박스에 녹여냈습니다. 이 외관을 보시면 올리브 그린 컬러에 약간 밀리터리 컬러죠. 그렇죠. 하늘색으로 아름답게 이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노브 먼저 한번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 비브라토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코러스의 변조 속도는 고정되어 있어 코러스 모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뎁스, 드라이 신호와 혼합된 변조의 양을 조절합니다. 레벨, 페달 전체 출력 볼륨을 조정합니다. 비브라토 코러스, 변조 유형을 설정합니다. 바이패스 모드, 슬라이더 스위치를 사용해 바이패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리앰프, 스위치를 사용하여 드라이 시그널의 컬러를 지정합니다. 웻 시그널에서는 이 프리앰프가 항상 켜져 있고요. 드라이 시그널에서 이 프리앰프를 끌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하는 건데 저희는 오늘 아예 켜놓고 그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사진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 사진 작가들 사이에서는 너무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20년 전이야. 20년이 더 됐으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출시됐을 때 사진 작가들은 장난감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래가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필름 카메라 거의 안 쓰고 디지털 카메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 UAFX 유니버셜 오디오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이 디지털로 아날로그의 끝을 보여주는 이 페달에서도 역시나 그런 감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뭐랄까 네. 아름답고요. 아름답습니다. 네, 레이트를 좀 줄여보고 네.
좀 더 비브라토의 움직임을 네. 조금 더 이제 흐느적흐느적하게 네. 해볼게요. 공간계까지 믹스하고요. 프리도 한번 켜볼게요. 네. 궁금한 게 네. 마샬로가 어떨지. 네. 마샬의 조금 더 그 꺼끄람을 드라이브 하루 빈티지죠? 약간 제가 이 잘 팔려 나갈 아이템에 죄를 확 뿌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은총씩 밤이 너무 깊어요 막 이런 그 시대 감성이 확 느껴집니다. 아, 순식간에 그, 타임머신 타고 그죠 그 아까 그 이런 멘트 자체가 그죠. 그 그런 거잖아요. 그 뭐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는 뭐 그 당시 때는 이제 뭐 그 연도가 지금 정확하게 많이 모르겠지 뭐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세시봉이라는 미션이 네네. 있었고 영국에서는 이제 이제 레드제플린이 날아다니고 있었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말 그때 들렸을 법한 사운드고 사실 저희가 지금 기본 세팅된 게 조금 아쉽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에코가 없는데 맞아요, 만약에 맞아요, 에코가 맞아요. 있으면 맞습니다. 뭔가 이 사운드에서 바로 저기 데이비드 길모 사운드가 날 것 같은지 그 느낌이 들어요. 좋습니다. 코러스 모드로 한번 변경을 네. 해서 사운드 들어보고 노브를 한번 조작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자, 뎁스 조금 올려볼게요. 네. 별이 빛나는 밤에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져요. 과연 어떤 소리를 내어줄지 왠지 더 갈 것 같은데
약간 이 어떤 감성이 확 느껴지냐면 네. 이 옛날 하드락 밴드들, 뭐 LA 메탈 밴드들이 신나게 한 곡, 두 곡 달리고 나서 갑자기 기타리스트가 이렇게 잔잔한 연주를 쫙 해주고 보컬이 이제 뭐 Thank you LA, This is my favorite song 와서 이제 천천히 발라드를 불러제낄 것 같은 그죠. 그때 그 감성이 확 느껴집니다. 저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눈물이 많아지고 있는데 살짝 축축해졌습니다. 아 정말 이게 그 저도 아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그 중간에 그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본 그런 이미지 중에 하나겠지만 기타리스트가 뭐 깁슨이면 좋을 것 같고 뭐 깁슨은 사실은 뭐 70년대부터 계속 관통하던 시대를 관통하던 네. 이제 록의 상징이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거기다보다 약간 샤벨이랑 잭슨 그 뭐 노란색 그 원색 기타 있죠. 그거를 일단 메고 있는 네. 기타리스트가 입에 담배 하나 물고 이렇게, 이렇게 치고 있으면 보컬도 한쪽 손에 지금 뭐 이제 술 한 병 들고 담배 이렇게 피면서 여기 이렇게 담배를 꽂고 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이제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고 막 같이 서로 뭐 취했다고 뭐 베이스는 양반 뒤에 몰뚱몰뚱 서서 입에 담배 물고 이러고 있고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관객들은 촛불 하나씩 들고 그죠. 아니면 뭐 지퍼라이터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으니까 그죠. 이제 그 뭐 맥주 그 요 플라스틱 병에 담아가지고 맞아, 맞아. 이런 영상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시대 때는 뭐 관중석에서도 뭐 담배를 뭐 피기도 했었고 그죠. 하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조금 더 올라가서 그 지미 핸드릭스가 네? 이제 공연을 할 때 이제 히피들이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멍하니 그죠. 그냥 이 다들 환각이 쩔어서 그 당시 때는 이제 그 시대 때는 워낙 뭐 물론 여러분 막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데 그 시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너무 막 다들 어떻게 보면 되게 평화롭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마팅에 갔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그 영상들 보면은 관중들 다 그래요. 약간 좀 되게 릴렉스하죠. 그러니까 그런 뭐 제가 그 시대를 살아본 적은 없지만 워낙에 우리가 이제 형님이나 저나 그 시대 때 영상들을 많이 보고 봤죠. 추억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록스타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기타의 이제 꿈을 키웠기 때문에 저도 치는데 계속 그때 생각이 자꾸 나면서 맞아 그때 좀 난 어딘가 그런 톤이야. 근데 뭔가 세련되지도 않고 뭐 예를 들면 그때 뭐 되게 팝씬에 좀 더 막 발도 담그면서 막 이랬다기보단 다 엿먹어버려 뭐 이러면서 하는 그 형들이 막 한 시간 동안 막 하다가 갑자기 맞아요. 그냥 브레이크 타임이죠.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도 관중석 보면서 웃고 막 서로 막 촉촉해지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멋진 추억을 선사를 해준 페달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운드가 지금까지도 각광을 받고 계속해서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미 그 사운드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도 연주자들이 그 사운드를 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UAFX, 브리게드, 코러스 앤 비브라토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편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 UAFX가 제품을 복독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거의 진심이죠. 근데 UAFX가 그 지금 기타 페달 쪽 신에 내놓는 것 중에 모던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어요. 뭐 드림 65, 뭐 최근에 라이온까지도 그쵸? 저희가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빈티지하죠. 그러니까 이미 얘네들 생각은 그거 같아요. 모던하고 이미 확실하게 디지털 사운드로 완성된 것들은 시중에 깔리고 깔렸다. 왜 우리가 그걸 또 해야 되냐. 우리는 디지털로 최고의 빈티지 사운드를 재현하겠다라는 게 이 아이들의 목적이지 않나. 이 회사의 아이덴티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의 회사들이 몇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건 벤슨.
우리는 무조건 앰프적인 페달만 맞아. 간다. 그리고 뭐 모던한 거,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그 팝신이라든가 어떠한 적에서 우리가 뭐 세션 기타라고 불려지는 아니면 혹은 내시빌 사운드 있단 거 노노. 우리는 그냥 무조건 빈티지 두툼하고 앰프에서 나올 법한 소리.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가는데 이것저것 다 만들어줄게 하시는 분이 이제 JHS 사장님이고 그 근데 어쨌든 UAFX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가지치기 나는 잔가지는 안 만들어. 그러니까 뭐 알겠어 너네들이 뭐 원하는지도 알아. 근데 우리가 소프트웨어로도 이미 많이 만들어놨잖아. 플러그인으로 쓸 거면서 근데 페달로 나오는 거는 이 아웃보드로 만드는 거는 확실하게 내가 빈티지한 거 뭐 끝내주는 거만 들려줄게. 이런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철학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 기타 페달 씬에서 어설픈 포지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을 봐서는. 일단 앞으로 행보도 기대되고 극빈티지 모듈의 코러스 비브라토 갖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한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한 스푼 넣었어요. 이 사운드를 듣고 자신이 필요한 사운드다 안 사운드다는 필요하지 않은 사운드다는 나뉠 것 같아요. 나뉘겠지만 그냥 들었을 때 좋다라고 못 느낀다면 약간 감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 생각도 들어요. 아마 이 사운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쩌면 이런 사운드의 음악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이 사운드 들었을 때 생각나는 음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형님 말에 지금 살을 좀 보태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진짜 들었을 때 마음이 안 따뜻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연주자에게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청취자에게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멋진 페달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네. 줘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4 9.8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는 사심을 좀 더 담았고요. 정말 저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던 맞습니다. 멋진 페달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